잠깐만요. 이거 고쳐놔야 되는구나. 두훈이는 3에 10, 11할 차례죠. 야, 시우야, 주말 동안 알파벳 다 떼고 와.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훈이 시우도 3에 10 달려보도록. 달릴 준비 됐나요? 오케이. 신나게 달려봅시다. 샤플 풀고. 예? 아닙니다. 10일 갑니다. 기다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 가수를 도착해야 합니다. The singer. The singer. The singer. The singer. The singer should arrive. 무슨 뜻이에요? 가수가 도착해야만 한다. Arrive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 오케이. 묻는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the singer arrive?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언제,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가수 언제 여기 도착해야 돼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Okay. 만약에 가수가 남자라면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When should he arrive here? 가수가 여자라면 When should she arrive here? When should she arrive here? 오케이. 대답을 봤더니 가수가 남자던가요? 여자던가요? 남자. 남자죠. 그래서 그는 9시에는 도착해야만 한다. 그래. When should he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So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At 9. 무슨 뜻이에요? At 9이요? 응. 9시. 그러면 9시에 라는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뛰어 앉아야 돼, 최대한. 붙어 앉지 마세요. 채빈이 저쪽 자리로 가세요. 맞습니까? 9시에 언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짱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는 도착해야만 한다? 그는 도착해야만 하니? He should arrive? Should he arrive? 오케이. 그래서 가수가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그 폭포로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I can go. 그래서 I can go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다죠? 이게 바로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한다? Can go. 그러니까 go의 뜻이 뭐예요? 거의 뜻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시죠. 네. 묻는 말 만드는 게 첫 단계. Can I go? Can I go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가 갈 수 있나요? 문장 완성.
How can I go? How can I go?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The waterfall. Okay. The waterf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 폭포. 그 폭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 폭포 이릅니까? 더 워터폴은 그 폭포니까 그 폭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 그 폭포?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To the waterfa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냥 더 워터풀 말고 투더 워터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로 투포포로 왜? 됐습니까?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얘는 이름씨인데, 이런 거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됐다고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럼 길 알려주네요? Go to pray and to run. 그렇지. 잠깐만요. 쉬웠어요? 네. 어? 오케이. 그래서 고우는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이트는 똑바로 똑바로 가세요. 아, 똑바로 가세요. Go straight가 똑바로 가세요니까 직진하세요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turn은 무슨 뜻이에요? 돌다. 타다 시야 얘들 둘 다. 가다 돌다 가세요. 그리고 도세요. left의 뜻은? 자, 왼쪽. 왼쪽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어디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갈까요?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도세요. 어디로 돌까요? 왼쪽으로. at the corn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웨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폭포 가는 방법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이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가세요. 그랬더니 잘했는데, 아이고, 하나 틀렸네, 아깝네. 뭐 틀렸을 것 같아, 채연아. 잘 모르겠어? 그걸 어떤 거 알아야 되는데?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 의사는 도와야만 한다. 누가다? 누가? 그 의사가 뭐 한다? 도와야만 한다. 그래서? The doctor. The doctor. Should help.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 의사부터 doctor.
아이고. 그렇죠. Should the doctor help? Should the doctor help?는 무슨 뜻이에요? 그 의사는 오케이. 만약에 그 의사가 여자라면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녀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she help? 그렇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의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랬더니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줘야 만든대요. 어, 의사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 여자였어요. 그래서?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죠.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오케이. 언제 그거 깁스푼데? 어. 아이고야. 조심 좀 하기. 네, 안녕하세요.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오케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잘하네요. 진작 좀 이렇게 해오지.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 I can find. Find라니까? Find. I가 E 소리가 아니고 I 소리 난다고. Find. 내가 찾을 수 있다? But I can find. 묻는 말 첫 단계? 저는 그 사람 어디로 가고 싶어요. I find. 오케이. 그러면 Ctrl C. 이걸 그대로 쓸 거니까 선생님이 컨트롤 C 했어요. 복사. 오케이. 문장 완성. 저는 그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가장 중요한 부분 문장에서. 됐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밥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대신에? 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랬더니 In the north of Korea. 어?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In the north of Korea는 무슨 뜻이에요? In the north of Korea는. In the north of 한국의 북쪽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래서 백두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랬더니? You can find it.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자, 앞으로 도원이가 고쳐야 할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중간에 머뭇거리기. 머뭇머뭇거리기, 멈추기. 이걸 hesitation이라 하면 hesitation이 없어야지 영어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 다음 표현. 오케이, 그 섬 독도 어디 있나요? 그 섬 독도 안 만들어봤죠? It.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만들고 나서 바꿔도 되겠네요. 그거 어디 있나요?는 뭐예요? Where is it? 그렇죠. Where is i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그섬독도. 오케이, 그섬독도 영어 뭐로 해요? The island.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래서 그섬독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거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그섬독도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e island 독도 대신에 있어요. 그렇죠. The island 독도 대신에. 그래서 그것은 독도 한국의 어느 쪽에 있어요? 한국의 동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 It is in the east of Korea. Okay,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는 무슨 뜻이야? 한국의 동쪽. 한국의 동쪽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한국의 동쪽에. 그래서 독도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랬더니 It is. 태연이 뭐하니? 일단 패드 하고 있어. 뭐라고?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태연아,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이면 뛰어서 앉아. 이쪽으로 옮기란 말이야. 옆에 친구 한 명 있으면 없는 쪽으로 뛰어서 앉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2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